안녕하세요. 여태민입니다. 실전 타로 7번째. 이제 사업 선택점이 있는데요.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현재 뭘 구상하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하는 분도 있고 묻는 방식이 여러 질입니다. 지금 여기서는 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 일이 저하고한테 맞나 하는 질문인데요. 자, 여행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게 괜찮나요? 하고 물었어요. 선택점이니까. 이것을 할까요? 저것을 할까요? 물었는데 첫 번째는 여행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선택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문점자가 이 카드를 이렇게 세 개를 떴어요. 그러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연인 카드인데 이 연인 카드니까 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카드가 떴어요. 이럴 때는 그 카드 자체를 배제해야 됩니다.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보면 무조건 설명해야 된다,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이것은 그분 질문과 관계가 없을 때는 이 카드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. 그럼 여분으로 지금 사랑에 빠질 때가 아니고 사업에 신경 쓸 때입니다.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묻는 질문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카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지금 유니버설 카드에서는 보통 카드들이 과거, 현재, 미래를 말을 하는데요.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것은 과거, 현재, 미래가 아니고 이 세 개를 묶어서 그 사람을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카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네 사람이 어울려서 이 악기를 가지고 놀아요. 하늘에 태양이 딱 떠 있고요. 그러면은 이 악기를 다룬다고 하는 건 네 사람이 어울려서 노는 카드예요.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노나 하는 카드거든요. 그럼 여행사를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놀지? 어울려서? 이게 맞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악기를 각자 만지고 기술자가 돼서 하모니가 나잖아요. 서로가 악기를 잘 달았을 때 그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이거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문제가 일으키지 않고 사이좋게 잘 노는 카드예요. 그래서 이 카드가 뜬다고 하면은 이 여행사하고 너무 맞는 카드가 뜬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타임이 딱 떴어요. 그러면 이 독수리는 이 정보에 대가거든요. 독수리가 여기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카드 키워드를 보게 되면 타임이라는 카드가 또 있어요. 시간을 두고 말하는 거란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속에 보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독수리가 잉태를 했어요. 사람을 하나, 아기를 하나 딱 코태를 했어요.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발전, 미래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자식을 본다, 결혼을 하면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업점을 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큰 재산을 얻는 겁니다.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. 그래서 카드의 이 모든 그 중점적인 문제는 이 여행사가 좋겠다. 그런데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좋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카드를 3장을 다시 더 봤어요. 보니까 이렇게 떴어요. 그러면 이 카드는 이게 데빌이거든요. 데스거든. 데스인데요. 이 데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. 그럼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죽었다, 살았다 이런 이 2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어야 새로 태어나듯이 내가 과거에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그것이 의미가 부여됩니다. 그래서 이거 납 가지고 전부 다 자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인데 주변 카드가 좋지 않을 때는 이 새로운 시작이 잘못될 수가 있다. 그런데 이 카드와 이 카드가 보면 이건 여왕 카드예요. 이 여왕 카드는 우리가 휴식을 하기를 위한 일이란 말입니다. 이 여왕은 그냥 짐승들하고 한가롭게 놀아요. 정치, 경제, 문화에 관심이 없어. 어떻게 하면 잘 놀지? 이게 이 카드의 키워드예요. 그럼 여행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편안하게 놀고 싶고 쉬고 싶다.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
그래서 이 카드는 이 집착의 욕망의 카드예요. 아,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 카드와 이 카드를 전부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아,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럿이 어울려 놀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많은 그 정보와 이 정보가 떴기 때문에 정보와 거기에 대한 그 여행하는 원칙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새로 일을 시작하면 좋겠다. 이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면 멘토자가 이 카드를 떴어요. 떠니까 이게 만다라가 떴어요. 만다라가 떴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휴식 단계로 보여요. 좀 생각을 깊이 해보는 단계, 몸으로 움직이는 카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좀 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. 이런 의미가 있어요. 보니까 이 촛불이 이 벼락이 이렇게 쳐도 촛불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러지를 않다. 쉬어도 내가 편안하다. 기도하고 있다.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?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놀아도 지금 불안하거나 그런 정서적으로 그런 것이 없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있다. 그리고 문제가 없다. 그 다음 카드를 또 봤어요. 보니까 이 여왕이 이 무대에서 펼쳐서 계암나무를, 이 계암나무입니다. 계암나무를 펼쳐서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 표정이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. 이건 뭐냐 하면 무대에 탤런트들이나 가수들이 이걸 키워드를 뜬다면 굉장히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겁니다. 근데 여행사를 한다는 분이 이 키워드를 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멋있게 남의 눈에 멋있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업을 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행사는 남한테 뭔가 보여주고 환경을 보여주고 나라를 보여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멋있게 보이는 사업이다. 그러면 이 본인이 이게 굉장히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또 카드를 보니까 이 스타가 떴어요. 스타가 떴고 타워가 떴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하면 좋을 것인가 국제적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를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이 스타 카드는 이 청색이기 때문에 그 자청용불에서 이쪽으로 봐요. 한국 쪽으로 보고 이거는 타워는 빌딩이라는 게 서양을 의미해요. 서양을 의미하니까 이거는 붉은색이 떴잖아요. 그리고 이 타워에 보면은 이 코브라가 이 돈을 의미를 해요. 그럼 이 타워 속에는 코브라가 무한히 들어있는데 그 수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무엇이 얼마나 무한대로 들어있는지 모른다. 결국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돈을 벌어들인 일에 대해서 그 끝이 잘 볼 수가 없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이 타워라고 하는 것은 필딩을 말하기 때문에 쌓아가는 원칙이 있잖아요. 그래서 돈을 쌓아가는 의미도 있고 이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벼락이 쳐도 이게 타워가 아무 변함이 없고 주변에 꽃이 활짝 폈어요. 그래서 이것은 외국 쪽으로 더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돈이 훨씬 되겠다.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결론은, 총 결론은 여행사가 그 문점자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맞는 카드가 나왔어요. 여럿이 어울려 놀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고 우리가 여행을 하는 목적은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카드를 그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카드가 있고 내가 또 여행이라는 것은 굳이 꼭 놀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국의 문물을 공부하러 가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행의 목적은 휴식과 공부의 같은 양면을 갖고 있거든요. 사람 손님에 따라서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, 편히 쉬고 싶은 사람을 두루 아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여행사의 그 본질이고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아이템이 좋다. 그리고 여기서 총 결론이 이 멘토를 해줄 때 결론은 이 돈 카드가 크게 떴다는 거예요. 이것을 떠나서 돈 카드가 크게 돈 카드가 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 쪽으로다가 많은 그것을 가지게 되면 인맥을 가지게 되면 이 돈이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.